2020년 출시 예정인 4세대 소렌토 위장막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개발명 MQ4로 알려진 신형 소렌토인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 충전 중에 유유히 입장하시더라고요. 위장막 차량은요, 디젤도 가솔린 차량도 아닌 가솔린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올휠 드라이브 모델인데요. 드디어 하이브리드 SUV 사륜구동 차량이 출시가 될 모양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최근 CVVD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스트림 G1.6 터보 GDI를 엔진을 소개했었죠. 아마 이 엔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6 터보 GDI, 1.6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소렌토 EV 전기차가 현재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요. EV 모델 출시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테스트만 진행을 하고 있죠. 세타 2.5L MPI, 2.5 터보 GDI, 3.5L 람다 MPI, 디젤은 새로운 2.2L 직렬 4기통 R 엔진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장막에 가려져 있지만 떠도는 예상도는 셀토스의 각진 이미지가 기아차 SUV 디자인 패밀리 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확장된 전면 그릴에 그릴과 연결된 전조등이 아주 얇아졌고요. 보니 라인이 달라졌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바뀌었네요. 시야 확보가 좋아지고 사이드 미러 풍절음이 더 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 휀도와 도우 사이에 가니쉬가 적용이 됐는데요. 특별한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스타일상 포인트로 추측해봅니다. 실내는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기회되면 인테리어 정보도 영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